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정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출산 후에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다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촬영할 공간이 없어서 렌탈 스튜디오에 촬영하러 오는 것도 그렇고, 한때는 명품 유튜버로서 리뷰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명품 소비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메이크업 루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단축됐죠. 제가 출산 후에 처음으로 올렸던 브이로그 기억나시나요? 초스피드로 거의 5분 컷 만에 메이크업하고 나왔다고 하니까 퀵 메이크업 찍어달라고 요청도 했었고요. 지인들도 이렇게 육아하는데 후다닥 화장하고 나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어떻게 했냐고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라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별거 없어서 이걸 찍어도 되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별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후다닥 하고 요 정도 선까지 꾸미고 나갈 수 있구나 참고하는 선으로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트하게 시청해주세요. 제가 체감하기로는 거의 5분 컷이거든요. 왜냐? 완전 풀 메이크업 할 때는 거의 40분 이 정도 걸렸었는데 너무 짧게 끝나니까. 그런데 또 이거를 타이머로 재보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번 또 재보면서 메이크업을 해봐야겠어요. 막상 재보면 더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기초부터 발라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건성이잖아요. 그래서 스킨케어를 여러 겹 쌓아서 마무리하는 그런 타입인데, 어느 정도로 악건성이냐면은 제가 최근에 사진 촬영을 하고 나서 완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자연광에 따라서 뭐 피부가 예쁘게 표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항상 아이폰 일반 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든요. 딱 찍었는데 내 피부가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이 된 거예요. 확대를 해봤는데 이 나비존 딱 여기, 딱 여기 주름이 자글자글자글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노화를 제대로 정통으로 맞았나 보다 하고 스킨 보톡스 맞아야겠다 했는데, 제리들, 이거는 스킨 보톡스로 해결할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장벽이 무너져서 속건조가 너무 심해서 주름이 자글자글한 거였더라고요. 비유를 하자면 가스오븐이나 베이컨 구우면 건조해지면서 쪼그라지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피부 컨디션일 때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을 발라주면 효과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급하게 외출할 때 언제 스킨 앰플 로션 크림 다 바르고 있어. 이거 하나만 발라줘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은 광고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이미 유명하죠. 저의 친한 동네 피부과 원장님한테 아토베리어 MD 크림을 선물로 받을 만큼 전문가한테도 인정을 받은 크림이고, 또 올영에서 품절템으로 랭킹을 올렸을 만큼 너무너무 유명한 국민템인데,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민감성 피부에 맞게 고밀도 세라마이드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출시됐습니다. 민감성 피부는 일반 피부보다 빨리 건조해지기 쉽거든요. 새로워진 아토베리어 365 크림은 기존 아토베리어 크림에 있는 세라마이드에 길이가 길어진 롱체인 세라마이드가 들어가고, 거기에 밀도를 더 높여줄 수 있는 링커 세라마이드까지 들어있습니다. 수분 보습감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더욱 강력해졌어요. 사막처럼 건조한 손등에 발라보니 즉각적인 보습량 2배 증가라는 임상 결과를 체감했어요. 보시면 제형을 펴바르면 하얀 알갱이들이 보이시죠? 이게 캡슐인데 100만 개가 무려 들어있대요. 100만 개면 어느 정도이지?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겠죠? 정말 듬뿍 발라도 촥 가볍게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발림성도 장난 아니에요. 밀리지도 않고 흡수가 돼가지고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부드럽게 녹아서 나의 잔주름, 아니 무너진 피부 장벽에 차곡차곡 스며들길 바래. 턱 쪽은 피부 장벽이 무너진 것도 있겠지만 호르몬의 노예여서 지금 아시죠?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네, 이 나이에 조기 폐경이라니요. 약 부작용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뭐가 나아요. 근데 진짜 확실히 한 번만 발라도 여 손끝에서 느껴지는 보습감, 약간 뭔가 촉촉하고 탱탱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목도 늙으니까 보습을 충분히 해줍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아재처럼 막 발랐잖아요. 아재가 아니고 이제 준마지만 그런데 진짜 밀리지 않고 싹 스며들어서 후다닥 바르고 나가기 너무 좋아요. 막 발라도 되고 하나만 발라도 거뜬하고, 워낙 민감성 피부에 맞춰서 나온 제품이라 굉장히 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기한테 발라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강우랑 같이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크림이다. 기초 케어는 끝났고요.
기초 케어 하나만 발랐어. 이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까요? 아주 크로키 수준으로 얼굴에 드로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더빙을 해야 될까? 일단 선크림까지만 바르고 시작할게요. 살짝의 톤업이 되는 선크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쿠션, 일전에 광고로 진행했던 라프레리 쿠션. 원래는 파운데이션을 쓰는데 정말 바쁠 때는 이렇게 쿠션을 두들기는 게 좋더라고요. 왜 쿠션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쿠션보다는 파운데이션을 선호합니다. 보기 싫은데 이따가 콕콕. 컨실러는 톡톡 찍어놓고 나중에 펴발라줄게요. 그래야 커버가 더 잘 되는 느낌? 뷰러. 뷰러를 해주면 눈매가 확실히 더 선명해져요. 한올한올 결 살려서 그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공간 채운다는 느낌으로 후다다다닥. 에이프릴 스킨 아이섀도우 팔레트. 대체 몇 년째 쓰는 건지. 총알 브러쉬로 눈두덩이를 퍽퍽 쓸어줍니다. 키스미 아이라이너로 그려줄게요. 눈꼬리를 빼서 가로폭을 좀 넓혀줬고요. 아, 거울이. 환경이 바뀌니까 거울이 여기 없어요. 원래 집에 사면 더 빠른데. 와! 이런 거 나중에 빼야겠어, 시간을. 죄송합니다. 제가 한 손에 거울 잡고 못 그려요. 스탠딩 거울이 있어야지 그릴 수 있어. 어라, 이미 5분이 지났는데? 라이너 경계선을 진한 섀도우 컬러로 풀어줍니다. 통통통통통통통. 컨실러 이제 조금 굳었겠죠? 이거를 톡톡톡톡톡 풀어줍니다. 제가 아웃라인 쌍꺼풀인데 조금 꺼봉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커버 쳐야 돼요. 눈 화장에 진심인 편입니다. 그라데이션 다시 또 하고 있어. 파우더로 이 부분만 살살살. 진짜 너무 예쁜 디올 블러셔. 왜 안 사? 디올 립글로우 핀트로 가볍게 베이스 깔고 굿즈로 음파음파 포인트 컬러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끝! 오! 9분! 9분 걸렸지만 지금 환경이 저희 집이 아니어가지고 어수선해서 약간 한 2분 정도 더 걸린 것 같거든요? 한 7분 컷 정도 되겠네요. 후다닥 후다닥! 이 정도만 해도 풀 메이크업 퀄리티에 비빌 수는 없지만 생얼일 때보다는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바탕을 쿠션으로 하는 게 퀵 메이크업의 핵심이지 않나. 이렇게 한 다음에 외출할 때 뭐 오버립을 할 수 있는 라이너 챙겨가고 마스카라 챙겨간 상태에서 여유가 생겼을 때 마지 못했던 것들 터치업을 해주는 거죠. 차 안에서 신호가 걸렸을 때 촥촥촥 마스카라. 그럴 거면 내가 운전을 못하는 건가? 그냥 대중교통 안에서.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머리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헤어는 요새 이렇게 로우번 해서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풀고 다닙니다. 이제 새치 염색하러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벌써 한 5cm가 자랐어요. 슬프다 슬퍼. 그리고 만약에 볼륨 띄울 시간이 없다 싶으면요, 아시죠? 이런 헤어피스 같은 거 톡! 아이고! 해서 하면 좀 볼륨 살아나고. 정말 한국인들 아삽으로 일하고 아삽으로 예뻐지고. 그리고 이런 브러쉬로 촥! 이렇게 해서 저의
어수선했던 그 시간을 딱 빼면은 9분? 10분? 아무튼 10분 이내 기초부터 메이크업까지 다 끝냈습니다. 워킹맘 제리분들 저의 루틴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뚝딱한 것 치고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느끼는 건데 정말 입술색이 중요하다. 터치업 하면서 확 생기가 살아났어. 나이가 들수록 좀 채도가 높은 색이 끌리네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 아토베리아 365 크림은요, 카카오 쇼핑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기념으로 할인 혜택을 드린다고 하니까 도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제 채널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이벤트 기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있다고 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녕.